벤치프레스 바벨로 하고 덤벨프레스는, 그러니까 가슴 운동을 왜 벤치프레스랑 덤벨프레스를 따로 할까? 인클라인도 왜 바벨프레스와 덤벨프레스를 따로 할까? 꼭 한 개만 하면 안 되나?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, 물론 자극이 들어가는 부위는 비슷비슷합니다. 바벨이랑 덤벨이랑.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, 가동 범위에요. 가동 범위. 벤치프레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덤벨이랑 바벨이랑 움직이는 궤도는 똑같아요. 벤치프레스도 그렇고 덤벨프레스도 그렇지만 위에서 보시면 좀 달라지죠. 왜냐면은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옆으로 벌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.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벌어지는 거는 내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. 그냥 상하 운동만 신경 쓰면 돼. 덤벨로 하시게 되면 이 중간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. 그럼 여기서 오는 이점은 가동 범위가 훨씬 늘어나죠. 그리고 회전을 주실 수가 있어요. 내려갈 때 손목이 조금 더 편하게끔, 어깨가 조금 더 편하게끔. 대신에 단점은 이 옆으로 벌어지는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무게를 그냥 바벨로 하실 때보다는 무게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. 그 두 가지 차이점이 가장 커요. 바벨로 같은 경우는 옆으로,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벌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하로 움직이는 거를 등으로만 잘 받아주시면 돼요. 근데 대신에 단점이 정확하게 이게 묶여있다 보니까 상하 운동밖에 안 되죠. 근데 덤벨로 같은 경우는 이게 한쪽 팔씨 가다 보니까 회전까지 주시면서 더 가동 범위를 넓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. 덤벨과 바벨은 차이점이 가동 범위가 가장 크다는 점. 그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.